자, 올림포스 기출 이제 고2 우리 3강의 12번 exercise 12 요건 20년 산모의 이제 20번 문제였네. 해봅시다. 자, 주장하는 바는 뭐 이런 거야.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주목해야 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지난번보다 이만큼 성장했나. 그러니까 요런 데 주목해야 된다라는 글이래. 자, when I started my career, 내가 나의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나의 일을 시작했을 때, I looked forward to, look forward to 우리 아는 표현이네. 요거, 그렇지, 기대하다. 요투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지금처럼 명사가 올수 있다. 혹은 동명사가 올수 있겠지. 전치사 투니까. 자, 나는 뭘 기대했었다, 뭘 기다렸었다. Annual report. Annual 하는 것은 연간, 그러니까 매년의, 그지? 연례적인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간 보고서. 뭐 이걸 기다렸다는 거야. 자, 근데 from the organization. 그러니까 조직의 연간 보고서 이 말이고. 자, 근데 이 보고서가 뭐 하는 보고서냐 하면 showing 보여주는 보고서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런 ing 발견하면 현재 분사 showing 하는 것이 지금 뭘 꾸민다? 저기 있는 저 연간 보고서를 꾸미는 거야. 자, 뭘 보여주는 보고서인데? Statistics 이거 통계죠. For each of its leaders, 그러니까 그것의 리더들 각각의 통계를 보여주는. 여기서 갑자기 its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조직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it's는 바로 그 조직의 리더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그 조직의 리더들, 지도자들 각각에 대한 통계, 이 통계를 보여주는 매년 나오는 report. 내가 이걸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야. 올해 것도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이렇게 기다렸대. 자, as soon as I received them in the mail, 내가 메일로 그것들을 받자마자, as soon as는 뭐뭐를 하자마자라는 그런 접속사죠. 자, 그거를 받자마자 이러는데, 여기서 됨은 뭘까? 그런, 보고서들이겠지. 이거를 받자마자, I'd look for my standing and compare. 나는, 여기 있는 우드는 뭐 하곤 했다라는 그 우드야. 자, 나는 look for, 그리고 compare, 요런 거를 하곤 했대. 그러니까 요 end가 지금 연결하는 거는 would 뒤에 걸려있는 look과 compare 이겠지. 자, 내가 그걸 받자마자 난뭘 했다고요? look for, 일단 찾아봤다는 거지. 뭐를 찾아봤다? 나의 standing. 그러니까 나의 순위. 내가 지금 어디쯤 거기 위치에 있지 하는 나의 순위를 찾아보고, 그리고는 compare 비교를 했다는 거야. 뭘? My progress. 나의 발전을 비교를 했는데, with. 무엇과 비교했어? compare A with B죠. A를 B와 비교하다라는 표현이잖아. compare A with B. 자, 그러면 나의 발전을 The progress 역시 발전인데 이거는 of 누구의 발전? All the other leaders 다른 모든 리더들의 발전과 내 발전 이걸 비교를 했다는 거야. 거기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기관마다 그 기관 이 사람도 그 그러니까 자기 기관의 뭐 리더인가 보지, 그치? 자, 그래서 그각 기관의 리더들 쫙 통계내서 순위 같은 게쫙 나오는가 보지. 자, 그래서 이제 나의 발전과 다른 모든 리더들의 발전 이거 두 개를 내가 비교하곤 했다라는 거야. After about 5 years of doing that, 그렇게 한지 5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doing that, 그렇게 하는 것이 방금 위에 거죠. Look for 하고 compare 했던 거,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렇게 이제 하고 5년이 지나서, I realized. 나는 깨달았지요? 난 깨달았어. 뭘? How harmful it was를 깨달았어. 요거는 지금 realize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 의문문이다, 그치?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할게. realize의 목적어 역할,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이라는 어순이라서 how harmful, 얼마나 해로운지 하는 얘가 의문사, it 주어, 그리고 was 동사. 그것이 얼마나 해로웠는지를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it도 뭐겠니? 앞에서 말했던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보고서에서 내 순위를 찾아보고 다른 리더들의 발전이랑 내 발전을 비교하고 했던 바로 그것. 그것이 얼마나 해로웠는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까지가 주어.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A를 B와 비교하다 할때 compare A with B를 썼는데 이번에는 뭘 썼니? compare A to B. 똑같죠. A를 B와 비교하다라는 표현 compare A to B. 해도 됨. with나 to나. 자, 그러면 너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어는
others 보고 너희들 여기다 are 쓰면 안 되겠죠. 요거는 수일치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할게. are 아니라 is인 건 주어가 comparing이라는 동명사.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형 동사 is 써야지. 자,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is really just a needless distraction. 단지 뭐일 뿐이다? 필요 없는 distraction일 뿐이다. distraction. 뭔지 아니? distract가 정신을 산만하게 흐트러뜨리다. 이런 동사야. 그래서 distraction은 그거의 명사꼴이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산만하게 하는 것,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는 그저 불필요한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지. 자, the only one. 자, 그러면 유일한 것은 그랬는데 뭐 하는 것이요?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까지 하는 거좀 주의할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생략된 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겠죠. 그럼 봐봐라. 너는 비교해야 돼. 너 자신을 뭐뭐와 할때 아까도 봤지만 compare A to B잖아. 그래서 여기 전치사 to까지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to 뒤에 있었던 그 목적어가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된 거니까 전치사 to까지 써서 네 자신을 그것과 비교를 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지. 자, 그러니까 네가 너 자신을 비교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요게 주어다, 그치? 그 only one은 주어고요. 동사 여기 있는 is, 이다. 바로 무엇이다? 바로 너다. 그러니까 네가 비교를 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너다 이 말이지. 자, your mission is to become better today. 자, 너의 임무는 is, 이다. 무엇이다?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지금 보어 역할하는 명사니까 어떻게 써도 되겠다? becoming 해도 되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너의 임무는 better이니까 더 나아지는 것이다. 이 말이지. 오늘 더 나아지는 것이다. 자, 더 좋은, 더 나은이라는 better 있으니까 비교급이니까 then이 나올 수 있겠죠. 뭐보다? You were yesterday. 그러니까 어제의 너보단데, 얘들아, 주의할 점. 그냥 then 뒤에 you까지만 써도 되겠지만, 이 you가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이면은 뒤에 동사까지 써야 되거든. 우리가 비교구문을 쓸 때. 그때 주의할 거. 아, 그때 동사 자리에 be 동사를 쓸지, do를 쓸지, 조 동사를 쓸지, 셋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은 뭘 썼니? be 동사를 썼어. 왜? 네가 훌륭하다, 좋다, you are good, you are better. 뭐보다? you were good보다, you were 어떤 상태, 그거보다 이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were 썼고요. 뭐 어제니까 과거니까. 그러니까 어제 네가 그랬던 것보다는 오늘 더 낫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제의 네 상태보다는 이 말이다. 자, 그게 바로 너의 임무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알겠지. 남과 비교하지 마. 그냥 네 자신과 비교를 해. 뭐 이런 이야기. 자, you do that. 너는 그것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방법이 나와 있어. 뭐 어떻게 함으로써 그럼 그걸 할수 있지? By focusing on 땡땡에 집중을 함으로써야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다 할 때는 항상 focus on을 쓰죠. 어디에 집중함으로써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네가 할수 있는 것에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우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항상 관계대명사 what은 너희가 내신 대비할 때는 표시를 좀 해둘게. 이거 which나 that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내기가 참 쉽잖아. 그지? 저번에도 얘기했었다. 이거 일단 뒷부분 봐라. You can do today. 문장 완벽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요. 뭐가 비어 있어? 뒤에 목적어 없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었어. 아, 그럼 여기는 관계대명사. 근데 앞에 보니까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무조건 100% 뭐다? 와시다. 그렇게 해서 와시다. 자, 그럼 네가 오늘 할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함으로써 근데 뒤에 있는 to 부정사 얘는 뭘까? improve 하기 위해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요런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하기 위해니까 요렇게 써놓으면 눈에 쏙 들어오겠죠.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잖아. 자, to improve and grow. 그러니까 향상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 됐죠. 더 나아지는 거지. 개선되고 향상되는 게 improve. 향상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 네가 오늘 할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함으로써 너는 이걸 할수 있지. 넌 이걸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do that 그걸 한다라는 건뭐 한다? 남과 비교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과 비교하는 그거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냐면 요런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한다는 거지. 자, do that enough. 충분히 그렇게 해라. 명령문이네. 명령문 뒤에 또 and 나왔어. 그리고 또 if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you look back and compare the you of weeks, months or years ago to the you of today. 얘들아, 요런 거는 보이냐? 비교하다 compare A to B의 to가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럼 뭐를 비교? The you는 너. 인칭 대명사에 더를 붙여 어색하겠지만 어떤 너를 말하는 거냐? Of weeks, months or years ago니까 몇 주, 몇달 혹은 몇년 전의 그 너를 그럼 비교 근데 to 누구랑 비교하라고? 역시 the you야, 너. 근데 of today니까 오늘날의 너와 이렇게 비교, 그치? 되돌아보고 이렇게 비교한다면이야. 됐어? 그러면 주절은 여기 나오네. 그렇다면 you should be greatly encouraged. 우리가 should는 보통 해야 한다 이렇게 뭐 의무나 충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추측의 뜻도 있어. 그러니까 추측이나 예상. 그러니까 아마 뭐뭐일 거다. 이렇게 요런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추측과 예상의 뜻으로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요렇게 그렇게 충분히 해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만약에 요런 if절을 한다면, 그치, 요까지 다 if절이었지. 그러면 너는 이제 아마 뭐할 거라고요? Be greatly encouraged. 그러면 네가 encourage 하는 게 아니라 be PP니까 수동태. 네가 장녀 되고 북돋아 지다 이 말이야. 고무 되다 이 말인 거지. 네가 아주 크게 고무 될 거야. By 뭐에 의해서? 너의 발전에 의해서 네가 되게 많이 북돋아 질 것이다. 고무 될 거다. 그래서 요거 수동태로 쓴거 표시 좀 할게. BPP라고 지금 수동태. 왜냐면 네가 누구를 encourage 하는 게 아니고 네가 encourage 되는 거.